날씨가 좋아 좋다 저렇게 이제 걱정돼. 또 가뭄이야 이러면서 걱정돼. 지난주 토요일에 내가 갔는데 선생님이 없었어. 근데 나한테 문자를 했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. 그래서 뭐 다시 상황에 대해서 뭐 문자를 주면 되는데 급하게 했어도 문자가 와서 급한 문자조차 없었어. 그래서 공탕을 치고 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갔지? 두 번에? 어? 두 번에? 육아를? 토요일은 카이로, 그 다음 하루는 아큐펑처 이렇게 가거든? 아, 아니, 요가 말이야, 요가. 토요일 날 가는 거. 무슨 얘기야? 요가. 나 예. 클리닉 얘기하고 있었는데? 아, 재활훈련에 요가까지 지금 다 들어가는 거잖아. 그러니까 난 토요일 얘기를 해서 요가 갔다는 줄 알았어. 아, 토요일에 요가 갔다가 갔지. 아, 두 군데를 들리는 거구나. 요가 갔다가 카이로를 저녁 때 가거든? 아, 요가 좋더라, 언니. 그러니까 요가 하니까 어느 순간 그게 와. 마음이 고요해지면 요거에 집중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더라. 맞아. 집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그게 역시 티처가 있어야 되는구나. 아무려. 어쨌든 그래서 클리닉 공탕 치고 카이로 공탕 치고 화요일날 또 갔다. 화요일날 이제 제인 만나기로 했었거든. 갔더니 다른 사람이 그 시간에 부킹이 돼 있네. 왜 그래? 그게 거기 짱이 자꾸 남의 부킹 이렇게 바꾼대. 아, 그러면 안 되지.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, 내가. 성질을 한번 확 내줬어야지. 그래서 거의 리셋샷 내가 화가 나서 그래. 지금 저번에도 막 문자 줬다 그랬는데 문자 받은 적이 없고, 요번에도 뭐, 너는 왜 문자 안 받았냐, 왔냐, 이번에 이러고. 그 나도 버럭 화를 내서 막 버럭까지 하는, 아, 그러냐고, 다 캔슬하라고. 내줘야 돼. 다 캔슬하라고. 있는 거 다 캔슬하고 나왔어. 왜냐면 그거 말이 안 되지. 일주일에 두 번을 내가 공금을 쳤어. 내가.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안 돼서 어쨌든 받긴 받아야 되니까 다른 카이로 선생님한테 선대에다 받았다. 내가 봤던 선생님 되게 좋은 분이야. 막 하면 다리가 찾았어. 세 번에 정말 다 고쳐진 느낌. 막 이런. 와, 진짜. 근데 마지막에 못 꺾어가지고 임신 오셨다 가시니까. 그래서 일요일 날은 제 선생님 이렇게 착착치 않아 한 선생님이라고 하게 된 거야. 제 선생님 느낌이. 말한 느낌인데 그래도 아 나 해야 되니까 일단은 해보겠다고 하고 했는데 정말 착각치 않아.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야 언니.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야. 정말 내가 조심을 다해서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 선생님이 잘 못해. 그냥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인 거야. 그래서 이게 내가 어깨가 문제가 있잖아 지금. 근데 어깨를 약간 척추러놨어 이 사람이. 그러니까 이게 확 척추를 맞춰야 되면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른단 말이야. 눌러서 누둑 이거 알지 여기. 근데 이게 완전히 커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팔을 밀었어. 그래서 어깨가 고쳤는데 아우 어깨를 조금 이 사람이 아픈데 건나게 하고 신난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그래서 나왔잖아. 근데 미안하고 직원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보스로 내가 뻔히 알거든. 근데 직원이 리셉션이 그러니까 리셉션한테 나도 모르게 이제 자연스럽게 뭐 하는 게 화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. 근데 미안하더라고 평소에 인사하고 이런 사람한테. 그래서 전화를 막 했다?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? 하늘도 미안, 내가 진짜 네가 잘못한거 아니가를 얘기하려고 전화를 안 받는 거야. 전화를 되게 여러 번 했어. 문자를 보내기 좀 그렇고 이게 누가 받을지 모르는 문자를. 그래서 아 근데 연락 안 되면 제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저기 사과 좀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. 그래서 그거 대신 해주시기로 하고. 진짜로 잘 전해주겠다고. 그런 상황이야. 그래서 다른 친구들 알아봐도 제 선생님한테 만약에 뭐 사과를 해줄까 봐 도저히 일주일에 두 번이나 느끼기를 할수 없고 할 수가 없고
그래도 모르는데 요즘에 주머니나 패킹 리스트 할 수가 없어서 맨 헤어서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. 용하대 자기가 이 친구가 다리 평소보다 다리가 길어진 거는 이 선생님 다른 타협을 많이 받아도 3달 받아도 전혀 진도가 없더래.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좀 나, 경험이 많으신 분들 많다는데 그래서 교수하고 좀 잘하시는 분이래. 딱 세 번 받고 다 나왔다고 자기. 아 그래서 깨달았다고. 아 경험 그 처음에 봤던 카이로는 자기도 카이로를 받을 방법이 없잖아. 상대방이 잘하죠 어쩐지 잘 본인도 모르는 거야. 그렇지. 어, 보통 이런가 보다 하고 받았다가 경험에서 딱 받고 아 이 맛이네. 알아버린 거지. 아 언니한테 줄 선물이 있었는데. 뭐야? 그걸 딱 앞에다 두고 언니한테 주면 깜빡인데 미안. 어 우리 집 데려다 줄 때 바로 줄게. 뭐야 집에 다시 갈까? 언니 병원 약속 있지 않아? 아니 근데 약속이 문제야. 대희 씨가 선물을 준비했대는데. 아 그래? 귀엽기는. 얘가 말을 안 하고 자꾸 똥똥거려. 차가? 아니 저게 어제 GPS가 내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거 똥똥 보라는 거지? 그러니까 근데 왼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른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왜 자꾸 똥똥거리냐. 그러네. 나도 우리 집에서 말을 하는데 어쩐지 기억이 안 난다. 거기는 영어로 말해주잖아. 아 그래? 뭐 세팅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건들지도 않았는데. 아니야 바이러스 아니야 바이러스 아니야. 바이러스 아니야? 이거 봐 자꾸 똥똥거리게 많이 말을 나는 거기 가려면 막 아 몸 대상 씻어야 돼 막 이러면서 가거든 찍고. 집에서 일하니까 이게 진짜 잠옷 입고 있단 말이야. 이렇게 잠옷 입고 이렇게 있다 어 씻었어 어 시간이 왜 나왔지 이렇게 가는데 간만에 씻고 갔는데 그냥 약속을 꺾으라고. 약속을 바꿨으면 얘기를 해주든가. 그렇지 씻지나 말게. 아니, 그러니까 운전까지 해서 파킹까지 하고 막 헐렁을 딱 갔구만. 한번도 짜증날 뻔했대. 두 번이라고 그랬어. 그러니까 열받지 열받지. 아 그래서 걱정이라고. 잘한대 언니도 혹시 뼈 어디 좀 어? 가. 그리고 저기 GP가 ACC도 끊어줘.
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이야. 일하고 있는 거라고. 하긴 그러네. 엄청난 수입원이야. 도로가 어떻게 포장됐겠어. 딱지 끊어서 그걸로.
무시하고 가는구나. 킹즈를 이제 되겠는데 당연히 주차할 데가 없네. 저 밑에 많지 않을까? 근데도 돈을 내야 될까? 여기 시티에서 가까워? 여기 시티 집에서 17분이었어. 전에 다닌 데는 사우스 아니었어? 나? 어. 저기로 갔지, 아폴로로 다녔지. 아니, 학교 때문에 무슨 거기가 사우스인 줄 알았어. 그게 여기야. 여기야? 응. 언니네 집에 사우스였구나. 사우스 그런 데가 아니고. 여기는 뭐야? 여기다 하면 되겠다. 뭐 회의를 하더라도 언니 안전하게 나왔어. 닉슨 파킹 저긴데?